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8월 말일입니다. 내일이면 9월달이에요. 이 사진은 옛날에 그 강릉항 여객 터미널이라고 생겼잖아요. 근데 그 배가 쌍둥 기관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빠릅니다. 힘도 좋고. 쌍둥 여객선입니다. 엔진이 쌍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독도라든가 울릉도 같은데 이제 가려면은 무코항에서 이제 갔지요. 근데 요즘에는 강릉 여객 터미널이 생기고부터는 강릉에서도 출발이 가능합니다. 저도 울릉도는 뭐 웬간하면 다 가는데,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그 날씨, 파도, 이런 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독도에 이제 배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못 들어가느냐. 그래서 손님이 배가 거기에서 서면은 사람이 내려서 볼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날씨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갈 때는 그 날씨가 그런 대로 좋아서 구경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경을 다 하고, 독도는 아니고 여기는 울릉도입니다. 울릉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울릉도도 정말로 볼만합디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데도 있고, 울릉도입니다 여기가. 이런 데도 있고, 구경할 만해요. 저도 정년 퇴직하고 생전 처음에 가보는 거예요. 이제 멀리서 찍었는데도 이 화면이 다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아슬아슬하는 그 관광 그 코스가 있어요. 겁나더라고요, 살짝. 울릉도 말그 그대로 울렁울렁하는 울릉도다. 해안도로로 이렇게 그 산책길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구경을 할 수가 있다.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경을 하고 이렇게 갔죠. 달상. 그런데 이게 이제 제 사진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찍었죠. 그래서 찍었습니다. 일로 이제 걸어 올라가가지고 일로 내려가가지고 이 굴 속을 통과해서 일로 이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울릉도 해안 그 주변에 산책 그 둘레길을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고 좋다. 왼쪽에도 이렇게 다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 울릉도 산하고 연결되는 데는 산책길을 이렇게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구조물을 다 만들어가지고 다닙니다. 거리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멀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걸어야 됩니다, 사실상. 이렇게 이제 그 해변에 산하고 연결되는데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산적길을 구조물을 다 공사를 해가지고 제 끝에까지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가 6월 달인가? 그때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를 타고 이제 왔습니다. 강릉에서 출발을 하면 한 2시간 정도 걸리면 도착이 됩니다. 갈매기 떼들이 이렇게 많아요. 사람들이 갈매기 이렇게 사진 찍고 난리 치잖아요. 근데 이제 조리퐁이라든가 그런 과자를 좀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과자를 들고 이래 하늘로 손을 뻗치고 있으면은 저 갈매기 와서 그 과자를 발로 채 가지고 와서 먹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달려듭니다. 늘상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니까 이 갈매기들이 함에 응당이 압니다. 바나나 과자 봉지를 또 손으로 내밀어 주겠지 하고 달려듭니다. 휙 하고 와서. 이렇게 갈매기들이 많아요. 이거는 이제 배를 타고 가면서 찍은 겁니다. 완전히 이거 바다 복판이니까. 갈매기 천지지, 천지입니다. 뭐, 울릉도라는 게 뭐, 섬이니까, 바다 섬이니까. 가보니까, 돌이 많고, 그래요. 돌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울릉도에 나는 그 새우가, 그렇게 이제 좋다고 하는데 비싸가 엄청나게 비싸요. 이런 것도 찍었어. 뭐 가는 곳마다 이렇게 바위가 참그 바위가 이렇게 돼 있는데도 여기서 풀들이 붙어서 살잖아요. 이렇게. 여봐요. 이렇게 얼마나 이 바위가 크나요? 요 밑에 저기 배가 있잖아요. 배가 그냥 조그마한 걸로 한번 비교하면 엄청 큽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 배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있는 것은 이런 데 보면은 원래 이 저기 바위 저런 데 있잖아요. 그 주변에 가면은 그 조개라든가 이런 게 많아요. 그런 걸 이제 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겠죠. 아무래도 좀 나가면은. 이렇게 이제 바다와 바다 사이로 이렇게 배들이 다니지만은 또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다 연결을 해놨어요. 울릉도에 관광객들이 많이 가잖아요. 제가 제주도도 가보고 울릉도도 가보고 독도도 가봤는데 울릉도도 좋더라고요. 좋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도 사람이 삽니다, 가면은. 여기 봐요. 시설이 이렇게 다돼 있고 여기 보면 뭐 등대인가 이런 게다 사람이 살더라고요, 여기. 갔다 왔어요, 여기. 여기 이제 이렇게 배를 대줍니다. 그러면 이제 일루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예, 올라가면 이렇게 또, 산책길, 둘레길을 만들어놔서 바다를 보면서 걸어 다니고 그래요.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선착장입니다. 일로 와서 이제 올라오면은 일로 계단으로 해서 뱅알뱅알 돌아서 이제 성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내려가지고 이리로 이 구멍으로 이 구멍으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뱅글뱅글 돌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케이블카가 왔다 갔다 하는가 봐요. 아마 하물선, 여기도 사람이 사니까, 식품, 뭐, 이런 재료를, 이동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배에다 실어서 요 케이블카입니다, 이게. 여기다 실어가지고, 빨리 그쪽으로 이제 뭐 식재료, 뭐, 화물 이런 걸 운반해가지고 사람이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죠. 파도가 뭐 엄청나게 많이 칩디다. 여기 뭐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사방에 보고 뭐 난립니다. 보니까 여기는 독도지 아마. 독도 같는데요. 보니까 독도 맞나? 독도가 맞네. 독도도 갔다 왔습니다. 여기 이제 배가 이렇게 섭니다. 날씨가 좋으면은 큰 배가 이렇게 접안을 해서 사람이 내릴 수 있도록 여기 열렸잖아요. 여기 큰 배가 이렇게 섭니다. 근데 날씨가 나쁘면은 여기에서 승하차를 시켜서 관광시키지 못하고 그냥 한번 겉에만 둘러보고 날씨가 나쁘면 간다고 합니다. 저는 운수 좋게 살면서 적선을 많이 해가지고 인과응보가 되는지 그 가는 날이 날씨가 좋아가지고 구경을 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0번을 갔는데 10번 다그 날씨 때문에 구경을 못하고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허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볼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농담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로 해서 올라가고 올라가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여기는 뭐 물이 얕은 데도 있고 여기 사람이 살더라고요. 주스로 옮겨가지고. 여기 이제 태극기 계양대가 있고 일루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이꽉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이쪽에 이제 집이 있더라고요, 집이. 여기 멀리서 찍으면은 이제 저런 바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여기서 이제 내려가지고 이렇게 구경하러 들어가죠, 이쪽에.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여 배가 이렇게 섰잖아요. 30분간 시간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경하세요. 30분이면 금방 가지요, 30, 40분이. 여기가 이제 개인이 독도에 주소를 옮겨놓고 사람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집 있잖아요. 여기 개인 주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여기 보이는 이게
야, 뭐, 사진 찍느라고 난리입니다, 모두. 갈매기가 요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경을 다 하고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이렇게 구멍이 벙 뚫려 있잖아요. 뭐 사람들이 뭐 사진 찍느라 뭐라 난리 칩니다, 그냥. 이게 이제 그 개인 주택이 주소를 옮겨가지고 산다는 그 집입니다. 여기가 개인 주택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국기도 매달아 놨습니다. 보니까 주소를 옮겨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내려와서 해산물도 뭐 잠수부들이 뭐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